나르시시즘, 자기애라고 번역을 하죠. 자기애면 좋은 거 아니야? 나르시시즘은 내가 괜찮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넌 못났어, 너희들은 열등해, 그러니까 나만 괜찮아, 공존을 거부하는 성격이나 그런 측면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자기애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닥 올바른 번역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저라면은 자아도취 이런 정도로 번역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눈썹이랑 나르시시즘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건데, 얼굴 전체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자기애적 성향을 평가하라고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고 이 모델의 자기애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해요. 두 개의 점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본 거죠. 즉, 얼굴 보고 자기애 성향을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어딜까? 눈이냐? 눈썹이냐? 눈썹을 가리면 오히려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결국은 눈썹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눈썹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면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거야? 눈썹이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진할수록, 두꺼울수록, 숱이 많을수록.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나만 뛰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김 교수, 정말 이놈은 너무 좋아. 그런가요? 김 교수,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들 중에 1등이야.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 나만 잘난 거다. 등수라든가 숫자화된 정보로 내가 최상의 지점이 있고 누구를 밀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말투에서 나와요. 다들 고생했어.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내가 다 한 거야. 다 내 덕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내가 다 한 거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몰입된 사람들은 진심으로 칭찬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바로 랭크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그런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윗사람들한테 상당히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잘 보게 하는 게 나한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근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든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내현적 자기애가 높다고 하는데, 남한테 상처받는 게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회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게 되죠. 그랬나?